야채 안 먹은 날? 다음날 모닝똥이 안 나온다. 진짜 입이 터지거나 배고플 때 진짜 토마토가 그걸 막아주거든요. 진짜 혼나요. 저는 오늘부터 식단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남이라는 노잼일 것 같다고 안 찍는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재밌게 나오나 보자. 아니 이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은 재밌어 할 수도 있잖아. 저는 일단 내일부터 이렇게 완전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똑같이 먹을 건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 정체기가 왔는데 잘 빠지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백김치를 사놓은 상태인데 얘를 6kg 통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쿠팡에서 제일 싼 김치를 시켰어요. 농가식품인가? 광고 아니고요. 5kg에 23,000 얼마였습니다. 저는 백김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막 야채를 따로 사 먹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백김치를 사 먹으면 맛있는데 야채 섭취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좋다. 근데 이게 단점이 제가 이거 750g 1kg짜리 2kg짜리 사봤는데 그건 잘려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잘려있어요. 이렇게 저 손 씻었고요. 자를게요. 어차피 저 이거 금방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자를게요. 야채를 왜 먹어주냐면 진짜 다음날 똥이 잘 나와요. 야채 안 먹은 날? 다음날 모닝똥이 안 나온다. 근데 나 친구 중에 김치 안 먹는 애도 있다? 너무 신기하다. 그치? 뭐 김치 못 먹는데 너 안 신기하지? 안 신기하면 왜 신기하다고 뻥쳐? 뻥은 아니고 그냥 리액션이에요. 아이고. 아니 칼로 해야겠어요. 와 중식도로 자르니까 진짜 개금방 잘린다. 와 정말 신기하다. 내가 재미없는 언니 식당 브이로그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이 유익한 거라니까요. 아이고.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나 싫어해요. 왜 저래? 아 진짜 안 입었어. 우와.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노잼이라 하겠지? 재밌게 해준다며요. 힘드나요. 안녕. 아 정말 시집 가도 되겠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다들 밖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냉동실에 있던 이거 제 블루베리고 고구마 이 뭐 이런 이 중에 하나를 돌려줄까? 여기서는 민폐니까 제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빈육식을 먹어도 왜냐? 오늘 점심에 소스를 안 먹었으니까 양심에 넘치기 때문에 빼겠어요. 왜냐면 김치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탄수가 있겠죠? 사실 회사에 김치도 가지고 다닙니다. 짠. 99. 오늘도 99야. 나
나중에 제가 바디 프로필 성공하면 다들 내가 뭐 먹는지 궁금할 테니까.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오트밀이고요. 제가 입 터진 방진으로 사준 간식들인데 돼지 껍데기 튀김 스낵인데 당이 일단 없고요. 탄수화물 0이에요. 단백질이 19g이나 들어있어요. 심지어 양도 많아. 이것도 리얼 닭가슴살칩. 이건 닭가슴살 진짜 말려서 만든 건데 얘도 성분이 괜찮습니다. 제가 식단을 엄청 여러 개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이 효율적으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뻔하디 뻔한 닭고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로 일주일을 살 예정입니다. 말을 안 했더니 목이 잠겼어요. 입술은 왜 지어진 걸까요? 그리고 저는 운동에 갑니다. 퇴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왠지 아세요? 피곤하거든요. 네, 크로스핏 가면 재밌어서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가도록 할게요. 제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얘기를 하니까 퇴근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쳐다보시네요. 으이그, 으이그. 재밌어 보이나 봐. 끝나고 네 번째 끼니를 먹으러 갑니다. 30분 안에 먹어야 큰 손실이 안 나기 때문에 빨리 가는 중. 똑같은 루틴. 한 번 먹어야지. 맛있겠지? 야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휴게실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이 없는 밥. 냠냠. 아우, 냠냠. 통닭 가슴살. 두 번째는 아침. 점심 싸들고 크로스핏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우쌤 두 번째 촬영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을 갈 수 없어가지고 크로스핏을 점심에 가려고 하고요. 따라란. 빨리 먹고 싶으니까 운동을 조지고 오겠어요.
먹어봐. 80g. 왜냐?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 한 번에 6했어. 6만 먹겠어. 이 막간을 이용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먹으면 좋기는 한데 설거지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 좋진 않은데 난 결혼해야 되니까 신부 수업 한다고 생각하자. 역시 사람이 카메라를 켜니까 뭐라고 하게 된다. 여러분 고구마 80g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이만큼이죠? 어이가 없죠? 잘 먹겠습니다. 야미. 뭐야 이거? 아. 아껴 먹어. 꼭꼭. 움키지 마. 저는 아메리카노를 사 먹어요. 이렇게 팩으로 된 거. 이마트에서 2.1L짜리가 3,400원 정도거든요? 예전에는 막 매화커피나 동네에 있는 데서 배민으로 좀 많이 시켜먹거나 아니면 더치커피 사놔놓거나 그랬는데 이게 훨씬 싸요. 제가 블루베리는 숲에서 주거든요? 이거? 이게 진짜 제가 숲한 것도 종류별로 다 시켜봤는데 무슨 곰곰 거랑 이게 제일 달콤해요. 가격도 제일 싸고. 그래서 저 칠레산 냉동 블루베리랑 저 아메리카노랑 두 개를 4만원치 꼭 사가지고 회사에도 갖다 놓고 야외에도 쟁여놓고 먹습니다. 꿀팁! 그리고 이게 후식으로 냉동 블루베리 80g에 유플레에서 나온 단백질 18g 들어있는 프로틴 요거트 있는데 그거 60ml를 넣으면 이게 냉동이기 때문에 그 질감 보세요.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되죠?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끼니는 총 322칼로리. 단백질 30g 좀 넘고요. 딱이에요. 원래는 닭고야만 먹으려 했는데 블루베리가 너무 땡겨서. 졸려 졸려. 저는 제가 자주 시키는 토마토가 와가지고 이건 대용량으로 시키거든요. 5kg에 2만원 초반대인데 원래 토마토 한 팩에 500g짜리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데 5kg 대용량으로 사면 엄청 싸가지고 쿠팡으로 이걸 시켜서 먹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단점은 수채로 오기 때문에 직접 씻어서 소분해서 나눠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짜 입이 터지거나 배고플 때 진짜 토마토가 그걸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디 저나 이 토마토를 구비해놓지 않으면 식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회사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 집 냉장고 가득가득 채워놓으려면 많이 필요해요. 오, 이 꼭다리 비싸게 파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꼭다리 떼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겠지. 떼레떼레떼. 원래 나시만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눈 안구 보호를 위해. 아니다. 꽃피 날까봐. 진짜 백김치가 최고다. 백김치만이 살 길이다. 또 모닝 커피를 마셔주겠어요. 바로 이 스타벅스 차네. 자, 그러면 고구마 130g에 닭가슴살 100g에 백김치 100g에 아메리카노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났어요. 왜요? 제가 지금 57.9kg가 됐어요. 얼마 만에 보는 57 숫자인지 확실히 닭고야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날씬해졌거든요. 뭔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배가 겁나 고팠거든요. 라이브 하느라 300칼로리 못 먹었어요. 근데 그냥 안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이렇게? 물론 근육량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숫자로 너무 오랜만에 빠진 거를 보니까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백김치니까 100g. 이거 스리라차 마요 소스 맛인데 제가 먹는 것 중에 이 통살로 된 것 중에 칼로리가 제일 높아요. 뭐 그래봤자 130, 140 칼로리긴 하지만. 자, 저는 이렇게 밥을 먹어주도록 할게요. 진짜 허리가 얇았어. 그렇죠. 통화하는 게 아니라 영상 찍는 거예요? 네. 아침부터 누구랑 떠들어야 했는데. 일주일 식단 브이로그 마지막 화를 찍고 있었어. 너 눈 좀 부었다? 아닌가? 안 부었네? 눈 감고 있었어. 놀랍게도 이게 생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끼를 먹고 살이 빠진다는구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평생 살면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요. 안 해본 시술도 없어요. 결국엔 운동의 재미가 제일 아니니까 바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핏도 한 지 거의 1년 돼가잖아요. 그게 가장 저한테는 이 몸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운동을 좋아하면서 흥미를 가지니까 여기에 식단만 더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조금 입이 터졌었을 때, 물론 지금 일주일 동안은 입이 터진 적 없지만 입이 터지더라도 내일 바이크로 500칼로리 더 태우면 되지. 3일 동안 총 먹은 칼로리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되지. 생각하니까 오히려 아, 나 망했다, 그냥 오늘까지만 먹어야겠다 하면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걸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오늘 인바디를 결국 쟀어요. 방금 인바디를 쟀는데 여기서는 몸무게가 59.3이 나왔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한데 몸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킹받아요. 일주일 식단 바꾸야로 성공했는데 마지막 끼니 고구마 그람수를 30g 줄이고 그리고 아침 공복 상태에서 복근 운동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화이팅!